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법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소레데와 겨우노 즐겨 하지메마스. 이쇼니 간바리마쇼. 入場料はいくらですか? シニアは無料ですか? 小学生は無料ですか? 幼児は無料ですか? 大人2人と子供1人です。 日本語のパンフレットありますか? 韓国語のパンフレットありますか?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매표소가 되겠죠. 입장권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入場料はいくら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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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는 일본어로 入場料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발음할 때는 장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자 각각 장음이 있는 단어라 길게 入場料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 얼마는 일본어로 이쿠라 얼마입니까? 이쿠라 데스카? 이쿠라 데스카? 라고 하시면 되겠죠. 특히 얼마입니까? 라는 이 표현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알아두면 아주 좋은 표현이죠. 예를 들어 이거 얼마입니까? 는 어떻게 말할까요? これ いくら ですか? これ いくら ですか? 라고 하면 되겠죠. 관광 명소에서 입장료를 물어보는 표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入場料は いくら ですか? 入場料は いくら ですか?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할 때 할인이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어린이나 청소년, 65세 이상은 입장료가 다를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는 무료입니까? 라는 표현. 시니어와 무료 ですか? 시니어와 무료 ですか? 라고 합니다. 시니어는 연장자라는 의미로 주로 65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무료를 나타내는 무료와 연결하여 무료 ですか? 라고 하면 무료입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니어 부분에 상황에 맞는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초등학생은 小学生라고 해서 초등학생은 무료입니까? 小学生は 무료 ですか? 그 다음 유아는 일본어로 幼児입니다. 유아는 무료입니까? 幼児は 무료 ですか? 라고 하면 되겠죠. 시니어와 무료 ですか? 小学生は 무료 ですか? 幼児は 무료 ですか?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 입장권을 구매하면서 인원수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어른 두 명과 아이 한 명입니다. 大人2人と子供1人です. 大人2人と子供1人です. 우선 인원수를 말하려면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표현을 아셔야겠죠. 한 명은 히토리, 두 명은 ふたり, 세 명은 산닝, 네 명은 요닝, 다섯 명은 고닝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일본어로 오토나, 어린이, 아이는 고도모라고 하는데요. 어른 두 명과 오토나 ふたりと 어린이 한 명입니다. 고도모 히토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혹은 어른 세 명과 아이 네 명입니다 라고 할 때는 세 명, 산닝, 네 명, 요닝과 연결하여 오토나 산닝또 고도모 요닝 데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토나 2人と 고도모 1人 です. 오토나 2人と 고도모 1人 です. 마지막 표현입니다. 관광 명소에 가면 각종 정보들이 적혀 있는 팸플릿이 꼭 있죠.
관광시설이나 쇼핑 이벤트를 소개하는 가이드 특자를 통해서도 다양한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 매표소에서 일본 관광객이 니혼고노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니혼고노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일본어 팸플릿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팸플릿은 팜프렛도. 우리가 공부하는 일본어는 니혼고입니다. 일본어 팸플릿, 니혼고노 팜프렛도 있습니까? 아리마스까? 니혼고노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라는 문장 표현입니다. 혹은 우리가 일본 관광지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한국어는 간코쿠고, 간코쿠고 라고 해서 간코쿠고노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혹은 영어로 된 팸플릿을 찾을 수도 있겠죠. 영어는 에고, 영어 팸플릿 있습니까? 에고노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일본어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한국어 팜프렛도 아리마스까? 오늘 학습한 문장 네 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볼까요? 그렇죠. 入場料はいくらですか?入場料はいくらですか?두번째표현입니다.연장자는무료입니까?어떻게말하나요?시니어は無料ですか?시니어は무료ですか?세번째표현입니다.어른두명과아이한명입니다.일본어로는요?大人二人と子供一人です。大人二人と子供一人です。마지막입니다.일본어팸플릿있습니까?빈칸채워서말해볼까요?좋습니다.日本語のパンフレットありますか?그럼한국어팸플릿있습니까?는어떻게말하죠?한국어のパンフレットありますか?라고하시면되겠죠. 요거 되기ました. 마지막코너는미리센세의꿀팁. 알아두면좋은일본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12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온천에 대한 정보입니다. 온천은 일본어로 온센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목욕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또전국적으로화산지역이많아서약2000곳의온천이널리분포되어있는데요.그중일본의유명한온천지로는효고현고베의아리마온천,와카야마현기이의시라하마온천,에히메현마츠야마의도고온천을말할수있습니다.일본으로가게된다면온천이용해보시면어떨까요?이상오늘의미리센세의꿀팁이었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마타시타.